첫 번째로 광양에서 가볼 곳은 지금 가장 핫한 외화마을입니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핫해지는 곳이 이 바로 광양의 외화마을인데요. 저는 3월 10일 날 방문했었는데 매화는 80% 정도 개화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넓게 매화마을을 촬영했을 때도 충분히 카메라에 담길 만큼 정말 아름답게 매화가 피어 있었는데요. 물론 방문객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평일 오전에 방문을 추천하지만 주말에 방문하실 수밖에 없다면 개인적으로는 일출 직후 방문하시면 그나마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광양 매화마을에서 즐기기 좋고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정자입니다. 이 정자에서 보이는 매화마을 뷰가 당연 가장 좋은 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이시는 곳에 앉아서 사진을 찍는다면 정말 예쁜 사진 또한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자 옆으로 이어지는 돌담길도 저는 즐길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자에 사람이 많다면 이 돌담길에서 사진 찍는 것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연못이 있는 포인트입니다. 정자에서 매화마을을 바라봤다면 이 연못에서는 정자를 바라보는 뷰가 아름다운데요. 그리고 이 바로 연못 위에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리에서도 사진 찍으시면 정말 예쁘게 나오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문해 보니까 매화마을은 아래보다는 위쪽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꼭 위쪽까지 올라가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매화마을을 바라봤을 때 왼쪽보다는 오른쪽 부분이 방문객이 적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번 주말이 가장 절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뜻한 봄을 광양 매화마을에서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 곳은 광양의 일몰을 즐길 수 있는 구봉산 전망대입니다. 구봉산 위에 있는 전망대는 차로 올라가기 굉장히 쉬워서 어렵지 않게 방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도착하면 광양의 전경이 정말 시원하게 보여서 매력적인 곳인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방문했을 때는 미세먼지가 좀 있어서 멋진 광경을 오롯이 즐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몰이 떨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구봉산 전망대는 크게 알려진 곳은 아니라 또한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매력 포인트인데요. 일몰 시간을 잘 맞춰서 도착하시면 이 광양의 아름다운 노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광양의 또 하나의 여행지로 추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양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배알도입니다. 배알도는 바다 가운데
있는 아주 자그마한 섬인데요. 이곳을 이어주는 다리들이 있어서 이 다리들을 건너면서 광양 바다를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제 점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인지 걸어가는 내내 기분이 너무나도 상쾌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점심을 드시고 난 뒤에 이 광양바다를 걸으면서 소화시키며 매력적인 여행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광양에서 인문학 여행을 떠나기 좋은 곳을 한 곳 추천하겠습니다. 바로 정병욱 가옥인데요. 윤동주 시인과 절친했던 정병욱 박사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정병욱 박사의 그동안 발자취를 볼 수 있고 또 윤동주 시인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볼 수 있어서 인문학 여행하기 정말 좋은 곳인데요. 또한 이 가옥에 방문하시면 이 해설사님이 계셔서 다양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광양에 요즘 생긴 가장 매력적인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인설이 공원입니다. 광양 내에 있는 빈집을 새롭게 재건해서 이제 공원으로 다시 태어난 곳인데요. 매력적인 구옥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이곳에서는 미술 작품을 즐길 수가 있어서 일석이조의 재미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인설이 공원 내 그리고 카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 생각엔 곧 핫해질 것 같은데 미리 방문하셔서 즐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따뜻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매화를 광양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코비가도 열심히 멋진 여행지를 찾아 떠날 텐데요. 올해도 역시 더 좋은 여행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